아이바니즈에 이제 플로이드 로즈 같이 이렇게 암도 달렸으니까 우리의 지원하시는 분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알바네즈는 역시 암이죠. 네, 네, 버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은총 씨가 첫 기어가 알바네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전에. 예, 제이 커스텀 1680.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첫 기타를 쓰셨던 그 시기에는 알바네즈에 암이 없는 기타를 찾기가 힘들었고, 그럼요, 그리고 폴게바트 시그니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 예. 당시 때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베이스우드와 마호가니 이외에 다른 목재를 네, 쓰는 기타를 찾기도 되게 맞아.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부빈가, 웬지, 하토바 네, 등등 다른 목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바네즈를 좀 많이 기억하고 계시다 보니까 암이 없는 아이바네즈를 보면 되게 뭔가 엄청 어색해하시고, 네. 네, 그런 게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뭐랄까, 아이바네즈에 왜 암이 없어요? 말하면서 당황을 하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네, 다행히 다시 암 달린 모델로 은총 씨가 익숙한 모델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RG652 MQM 모델인데요. 마호가니 바디에 퀼티드 메이플 탑 네. 올라가 있는. 어우, 이거 아까 역시 껌껌할 때 봤을 때보다 훨씬 이쁘네요. 네, 예쁩니다. 알바네즈는 탑이죠. 네, 알바네즈는 탑이고 암이죠. 네, 그렇습니다. 탑암. 네, 그렇습니다. 전장 99cm에, 아, 가격이 일단 조금 올라갔어요. 아. 188만 9천 원. 거의 약간 200만 원대 호가하는 가격으로 마호가니 올라가 있고요. 나무값인 것 네, 약간 나뭇값에, 같네요. 암값에, 탑값에. 탑값. 네. 네. 99cm 전장, 43mm 두께, 74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퀼티드 메이플 탑, 마호가니 바디, 네. 슈퍼 위자드 HP 5피스 메이플 월넛네. 그래서 오. 목젖 있고 갈색 사인펜 두 개도 달한 색깔이 고급스러운 그런 뒷판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뒤쪽에는 나사, 이거 드라이버 구멍 간단하게 예. 들어가 있고요. 요새는 이제 워낙에 이제 저가 형태에도 그냥 드라이버 없이 조절할 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워낙 제로포인트 시스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저 정도만 돼. 저 정도가 원래 예전에 진짜 편한 거였는데 요새는 저 정도 되면은 에이, 이거 불편한 모델이네. 막 이런 얘기가 아, 그래요? 나와요. 되게 요새는 여기 나사 달려갖고 이거 돌리면은 촉촉함을 그냥 이게 바로 장력이 잡혀요. 조절되는 아, 그래요? 예. 진짜 옛날 아이바네즈 아, 보신 거야. 그러네요. 제로포인트 시스템 2, 3 보면 깜짝깜짝 아, 놀라시겠네. 진짜요? 공구가 필요 없어, 공구가 몇 살이신데 이렇게 아 제가 그 제이커섬을 썼을 당시가 어쨌든 2000 년도 초반 예 2000년 2000년도 2000년도 2000년도여서 그러면 그때는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그냥 2010년을 기점으로 넘어가면서 알바네즈가 미친 듯이 갑자기 그네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던 시기에 나왔던 그리고 건데 이 암이 네네 그 당시 때그 제이커섬이나 뭐였죠? 프레스티지 네, 네네 거기 프레스티지 이게 네네 그 모델에만 이 암이 달려 있었어요. 아 네네네 예전에는 암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예, 이게 그냥 투박한 빈티지한 제로포인트 시스템 아 보고 그래요? 깜짝 뒤로 제로포인트 시스템 기절하겠다 야 깜짝 놀 어, 진짜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저 캐논 카메라 같이 생겼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뒤가 뭐 무슨 막 조리개를 막 조이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트러스로도 이렇게 트러스로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잡아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줄 하나 탁 끊어지면 안에서 철컥철컥 움직이면서 이게 튜닝 튼안안 튜닝 안 나가고 나가게 딱 잡아주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야 대단한 이거 애들이네 우리 알바네즈 영감님을 모신 거지 어떻게 와 깜짝 모를 수가 있어 그걸 놀랐네 어떻게 뒷판에는 버드아이 바운드 버드아이 메이플 역시 올라가 아름답습니다 있고요 멋있습니다 저기 네, 바인딩이 이거는 없어갖고 딱 보인다 약간의 이거 뭐 버드아이도 많은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결들 등거선 많이 보이네요. 43mm 너트너비에 430mm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전보 24프렛에 648mm, 역시 255인치. 전보죠. 네, 전보죠. 아이바네즈는 알바네즈 암이고 전보죠. 탑이고 전보죠. 근데 예. 그리고 역시 아이바네즈는 에어노튼 톤존이죠. 네. 그렇죠. 노벨존의 저기 트루벨벳 빠진 노존 픽업 세트 가지고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세트인데 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 잘 아실 겁니다. 이넥 쪽에 하나 옆으로 가면은 패러렐이요? 패러렐이고요. 가운데 놓으면 네. 두개 다, 그 옆에는 안쪽 마지막 브릿지, 네.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 미리 써놓으신 거. 네. 역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누가 2승을 473734. 할까? 야, 이거 뭐? 탄착구는 뭐 엄청나게 지금 다 맞아 들어갔어요. 과연. 긴장되시죠? 아, 이기고 싶다. 야, 무거워요,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맞추셨네요. 3.53. 아, 제가 제일 무겁게 썼군요. 네, 58이었습니다. 3.58. 네. 그 많이 무거운데 왜또 그렇게 안 무거운데? 그렇죠. 집 누수 때문에요, 네, 그것 지금. 때문에 모든 저희가 다 기준이 말렸어요, 저희가, 지금. 예, 다 망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과 사운드 비교는 이제 마호가니 바디와 애쉬 바디의 사운드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저음이 확실하게 생겨요. 네, 확실히 다르네. 네. 사운드 변화 폭이 되게 크죠. 아, 많이 두껍네. 네. 어, 요거 쓸만하다. 1-3-5-2-4가 굉장히 달라요. 네. 마샬. 알바네즈네요. 역시 알바네즈는 암이죠. 네네, 그럼요. 암이에요. 알바네즈는 암이죠. 암이죠. 네. 암이 오니까 바로 이렇게 반가운 연주를 또 들려주죠. 네네네. 이 10년 전 우리 알바네즈를 2000년도에 사용하셨던 네. 네, 아저씨. 아, 알바네즈 화성 아저씨. 화성. 네, 그러네요. 반가운 암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네, 요거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또 보니까 이것도 김은총 자체 제작 네. 버즈비락 템포 모름 템포 모름 템포 모름 우리가 아 이건 자체 제작 아닙니다. 아 자체 제작 아닌가요? 이건 유튜브에 돌고 도는 유튜브에 돌고 도는 에다가 네이밍만 한 네네 네. 네이밍만 해서 솔로만 얹은 네. 버즈비락 네. 유튜브에 버즈비락 돌고 도는 네 버즈비락 가로 열고 유튜브에 돌고 도는 네 가로 닫고 네 굉장히 복잡한 예. 이름을 가진 그래서 템포는 모름 네. 네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바니즈 네이밍과 비슷하네 가로가 이렇게 길어 네 뒤에가 많이 붙네요 네, 네 그러면 돌고 도는 버즈비락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정체성을 또 확 풀어 넣어 주셨네요. 아, 역시 알바네즈는 알바네즈. 알바네즈는 네. 알바네즈는 그 간단한 반주인데 네. 간단한 반주인데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그치시네요. 막 이게 암도 이제 막 암이 있으니까 막 꽈라면서 막 네. 막 크리켓 주법도 하시고 막 이거는 그렇죠. 암을 해도 이제 네. 편하니까 그렇죠. 네. 네. 아이바네즈는 역시 네. 아이바네즈. 암이죠. 네, 네. 아이바네즈고 탑이고 네. 네. 네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시 아이바네즈하면 떠오르는 그 2000년대의 가치를 두루 갖춘 네 2017년 네. 2017년형 프리스티지 모델 네, 네. 네. RG 652 MK 네, 같이 보셨고요. 188만 9천 원이었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기타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우선돼야 될 것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목재의 조합을 먼저 살피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알바니즈는 암이죠. 네. 야, 진짜 아저씨야. 큰일 났어.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한 연주를 해주시고 나 한다는 말이 아이바네즈는 아니죠. 네, 야, 이거 네. 엄청나네요. 네, 자, 저는 확실히 마호가니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바네즈의 감성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다른 이제 음향곡들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 당시의 스펙으로 돌아간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아이바네즈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매력을 살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호가니의 매력이 물씬 담긴 135와 그리고 마호가니의 뭔가 전혀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24의 조합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35, 24 둘 다 쓸만합니다. 일단 점수드릴게요. 네. 거의 약간 00765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1,3,5,2,4 오늘 뭐 저기 명수 씨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나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운명 때문에 이게 그렇게 돼요 정말. 명수가 아 운명 계속 노래 부른다고. 네. 몇 8.5, 8.5, 8.0 네, 네 바로 8.0 가장 오늘 높은 점수를 네. 받았네요. 자, 오늘 정말 은총 씨와 함께 뭔가 어려운 시리즈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네. 네, 앞에 세 개와 뒤에 두 개가 또 너무 달랐고 뒤에 두 개끼리 또 달랐는데 뒤에 두 개를 되게 반갑게 친 사람은 2000년대 아이바네즈의 기억이 끊긴 네, 아저씨였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쳐보니까 네. 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안 그래도 갑자기 지금 네. 진행하다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예전에 제 커스텀 1680 다 찾고 싶어서 뮬에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딱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다른 분한테 또 팔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제 커스텀을 찾습니다. 여기서 무슨 미아 찾기를 하고 색깔은 검정색에 탑이 올라갔고 네. 특이한 점은 이제 리어 픽업에 덩컨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1680? 이걸 보시다가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은 제 첫 기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거를 네. 네. 프리미엄을 붙여갖고 재판매를 하실 거예요. 네. 버즈비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잃어버린 1680을 찾습니다. 네. 1680 리어 픽업 덩컨. 네, 이렇게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재미난 시리즈 같이 쭉 진행을 해봤고요. 역시 은총 씨가 정말 다양한 레인지의 디테일한 연주로 아주 즐거운 리뷰를 이렇게. 재즈 마스터의 반대말이 은총 씨야. 아, 이 은총 씨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우리가 네. 은총을 받고 있나 지금. 네,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리즈를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렇죠. 유연하게 네. 넘어갈 수 있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또 뭔가 이렇게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네네. 네, 다음 리뷰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은총 씨와 함께 리뷰를 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